옛날에도 그랬는가?
내가 어떤 성격이었지? 어떤 기질이었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저희 아들은 입이 짧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밥 먹을 때 가만히 앉아서 먹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아이를 보는데 이 시간에는 관찰을 해보는 거죠. 우리 아이는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나.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 교우 관계 하면은 학교 상담이나 유치원 상담 가면 그러죠. 우리 아이는 교우 관계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가요? 물어보면서 이미 마음에는 리더십도 가지고 배려도 할줄 알고 싸움 중재도 할줄 아는 멋진 아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아니까 벌써 이제 마음에 정답을 내려놓고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관찰하는 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죄를 볼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삶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아이가 진짜 아이라고 저는 상담할 때 믿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만 믿어요. 왜냐면 다볼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다 써보셨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자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다른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분만 나누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엄마는 누구 엄마처럼 왜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이 눈에 비춰진 나는 이런가 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좀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쓰신 분 있으시죠?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는 나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많이 무겁네요. 쓰신 분 있으시면은 한번 본인에게 좋거든요. 너무 힘드시면 안 되시겠어요? 네.
새로운 땅을 자기들이 살아야 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 교육처도 없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선생님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매일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과 엄마도 다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도 다 털린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유래예요. 그래서 그 교육법으로 현재의 그 유대인들이 다 이 교육법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소모르타란 1대1로 짝을 지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1대1로 짝을 지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거나 토론하는 교육법인데, 말로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과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좋다는 말이냐, 1대1로 대화를 하잖아요. 일단은 엄마가 다 털린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 교우관계는 어떻나요?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얘는 얘 몫을 살아야 되고 나는 내 몫을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한 이슈가 있을 때 엄마랑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고, 엄마 화장실 어디가? 화장실은 어디다? 네. 뭐 이런 어떤 생존에 관련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엄마는 어때? 엄마 나는 어떻게 해? 나 무서워. 뭐 엄마도 무서워. 뭐 이런 어떤 아주 객관적인 생존에 직면한 대화를 1대1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대1로 짝을 지어서 얘기하면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아시죠?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명만 있어도 한 명은 이렇게 떠물고 있을 수 있지만 둘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아우 가만히 좀 있어봐 라든지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기질을 살리냐면은 나의 의견을 끝까지 이야기하거나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있을 경우에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는 자녀가 많아도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그 아이와의 1대1, 또 둘째 아이와의 1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요, 여기 지금 열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 다 다르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아이도 다르고 우리 부모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르다면은 생각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획일화된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해본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면 누구도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누구도 노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개성화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성,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할 때 입을 움직여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왜냐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두뇌가 논리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이 내면에 있을 때 생각이 막 여기서 맴맴 돌 때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동네 엄마를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 잘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말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그 단계는 자기를 성찰하게끔 도와줘요. 그런 기능이고, 또 토론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제 설명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설득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마땅한 나만의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에는 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약간은 이제 그 약간의 왜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토론은 정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내 말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내가 나로 살도록 도와주는 어떤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어떠한지를 내가 성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세가 읽어지니까 분위기 파악이 되니까 아 지금은 내가 이걸 너무 먹고 싶지만 엄마 표정이 매우 안 좋다 이런 분위기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치 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성숙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아 엄마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원하는 걸 말할 수 없어. 이거는 또 왜곡이죠. 눌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때를 기다려서 마땅한 그때에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까지 이제 엄마 내가 어제 말을 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엄마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사람이 굉장히 사람답잖아요. 일을 잘 되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한 사람 개개인의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버르타 교육입니다. 성품교육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정서교육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성질이 시작. 사람의 성질이나 인내미를 교육하는 것. 예전에는요. 저희 나라 역사에 보면은 고려시대 굉장히 이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권력이 이제 권력이 막 쟁탈전이 막 일어난 어떤 분위기로 탁 접어들고 그것을 그 유교라는 어떤 사상을 가져다 쓰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권위에 상처를 받고 한이라는 게 생겨나고 하는 그런 정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굉장히 개인이 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그때 선덕여왕인가? 아니요. 무슨 여왕이죠? 그건 신라시대인가요? 어쨌든 여성들이 굉장히 자기 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 목소리를 내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우리는 내 목소리를 냅시다 하는 것이 주장하고 싸운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목적한 바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운영해서 이루어내는 것. 적절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아주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태도는 몸가짐이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정서는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그것을 교육하고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 왜곡된 걸 많이 바로잡고 자세를 달리하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하버르타를 성품교육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죠? 네. 제가 이거는 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태도 정서를 배운다. 좋은 태도 정서를 깨닫는다. 좋은 태도 정서를 연습한다.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여기서 한 거예요. 처음에 뭔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안 되는 어떤 그 지점에 딱 봉착해서 괴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걸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들려오는 어떤 배움을 따라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성품이나 내가 어떠한지를 성찰하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깨달았을 때 이제 다 된 줄 알고 되게 좋아요. 여기서 그 교육 선생님들한테 아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렇군요. 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눈물 흘리고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일상이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이거 강의도 또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자세가 어떻게 보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는데 안 되는 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듣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환경에 나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나 이제 알아 하고 행동할 수 없는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고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연습하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제 하부르타로 오늘의 주제는 자녀를 이해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자녀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러니까 난 자녀를 이해하고 싶다. 이 마음 없으신 분들 없죠? 다 이해하고 삼촌 어머니 완전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싶다. 이런 막 답답함이 있고 정말 모르겠다. 그런 벽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자녀를 이해하고 싶은데 아니면 자녀를 뜯어고치고 싶은데 내 눈에 맞게 내가 맞다고 생각한 그 지점에 갖다 놓고 싶은데 그거를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요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드려도요 다 까먹어요. 왜냐면 내 몸이 이해하는 몸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이해하는 몸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몸이고 아이를 보고 불안해하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자신을 알기, 다름을 인식하기, 받아들이기, 믿음 가지기, 육아 자존감 가지기. 네, 제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사실 하부르타를 교육을 받았고 제가 실제로 하부르타를 해본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그거를 정돈한 나의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몸가짐, 마음가짐을 정돈한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아이에게 질문하면서 오늘은 자녀를 일단은 조금 밀어두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알기.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나요? 성격이 어떤지, 내성적인지 외향형인지, 그러니까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외향형이다. 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해요. 나는 내향형이다. 내향은 흔도 못해요. 이해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갑자기 내가 딱 느껴지나요? 어머, 나 왜 손이 안 올라? 손이 왜 안 올라? 네. 그리고 나는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 난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또 나는 되게 감성적이다. 가을만 되면 미치겠다. 가슴이 후벼 파진다. 봄이 오면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아이도 안 보인다. 별로 없으시네요. 다 이렇게 되셨어요. 내향형이라. 많이 통역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면서 어떠세요? 아 그랬나? 내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엄마가 되면서 자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왜냐면은 아이가 죽을 줄 모르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조금 너무 조금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산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주체할 수 없는 불안, 내가 책임을 못질 것만 같아. 그런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그 지금 다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어땠지에 대한 감각이 어떤가요? 한숨 나가네요. 네, 이렇게 뒷전에 들 수밖에 없고, 아, 내가 슬프다 했는데 애가 막 난리를 쳐놨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데 에너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막 들지만, 그런 자신은 이제는 아이가 크면서는 손을 봐줘야 할 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머니들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감각을 살리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질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성적자, 나는 아빠가 너무 무서워했어, 아니면 이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난 너무 외로웠어 하는 그런 나의 정서가 있거든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제 예를 들면 이랬어요. 저희 딸이 굉장히 개성이 있고 좀 카리스마가 있는 기질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재되어 있었는데 아이는 제가 많이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눌렸다는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상식적이고 상식보다는 약간 더 상층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기를 강요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어렵죠?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부모님이 교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영화관도 안 가고 목욕탕도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싫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깽판도 치고 하고 싶은데 용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하면은 눈물 닦고 와. 똑바로 얘기해. 똑똑하게 얘기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찌질한 저로 있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스스로 혼자 있어도. 그게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가 딸을 낳았는데 우리 딸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도 자기가 불편하면 온몸에 나 불편하다 이게 다 써있는 아이. 그래갖고 어머 아이가 힘들까봐 오늘 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거를 저는 이제 참고 좋은 사람의 모양으로 있어야만 했던 모습이었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불렸으면은. 근데 어떻게 얘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는 참았는데 왜 지가 애기인 주제에 어른들 다 불편하게 만들고 다니.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하면서 얘가 이제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사회성이 떨어지나부터 시작해서 막 얼마나 소설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고집이 세다. 뭐 어떻게 타고나면서 이렇게 아니면 좀 그 싸가지가 없을까? 아우 시원해요. 아빠 닮았나 봐요. 아니 근데 사실 저 잘못, 저는 눌러놓은 그 모습을 해결이 저는 안 됐는데 상처죠.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 탁 승부를 못 냈는데 얘는 승부를 내고 있는데 제가 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내가 살아온 것대로 너도 살아 그래야 사는 거야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좀 한쪽으로는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쟤는 어떻게 부럽게 자기를 표현하지 이런 거. 그래서 그 딸 한데 투사된 건 사실 딸이 아니었죠. 이해되세요? 저였잖아요. 그 모습이 비기시로 보였던 그 시선은 아이가 실제로 비기시는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럼 100% 그 아이는 얘가 이상해요 하면서 상담센터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토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신념, 그런 어떤 왜곡된 상처 때문에 신념이 생겨요. 근데 그 신념이라는 건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른한테 이렇게 해야 돼. 친구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다 신념이에요. 여기 다 새겨져 있어요. 다. 그리고 눈만 뜨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신념이 상처로 생긴 신념이라면, 근데 나는 힘들어도 그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나의 신념이 어떠한지를 모르면 그 사람의 신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다름의 인식하기. 네, 나와 나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아 나는 성격이 그렇고, 아 내가 아빠를 그렇게 인식했지,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가 부딪히게 심장에 콩닥거리지,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데 우리 자녀는 나와 어떻게 다를까? 왜냐면 자녀는 다르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어떤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더니 엄마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명답이죠? 명답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크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어떤 그 개성화가 된 내가 우리 아이의 엄마라는 그 다름을 이해하세요? 네, 이해하시죠? 네. 나와 자녀는 달라요. 어린 시절의 환경이 다르죠. 얘는 내가 키웠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엄마가 키웠잖아요. 어린 시절의 환경이 달라요. 겪은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질도 다르죠. 아까 내가 외양아이고 우리 아이는 외양아이다. 그래서 어디만 가면 제발 나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온다. 이런 것은 사실 내가 나를 모를 때 아이가 이상해 보인다. 남편. 내가 남편을 왜 썼지? 남편과의 다른 생각에 대해서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상이 내 안에 있는데 남아있는 그 상으로 우리 남편을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아빠를 보는 그 눈에 내 눈이 자꾸 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빠한테 저렇게 하면 막 공감이 막 되시나 봐. 그러니까 아빠와의 딸의 관계에서 보면은 나와 아빠와의 관계가 또 자꾸 끼는 거예요. 오늘과 다른데. 저렇게 하면 힘든데. 막 남편이 함부로 얘기했어. 근데 옛날에 내가 상처를 받았었어. 그러면 남편이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내가 비틀어질 거야. 막 이렇게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난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지 않잖아. 막 이러면서. 난 다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꿈꾸고 산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러고 보니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꾼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꿈 깨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꿈 깨세요. 이 시간에 깨지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시죠? 나와 달라요. 우리 아이는 나와 다르다. 우리 같이 한번 말로 해볼까요? 시작. 우리 아이는 나와 다르다. 굉장한 공감이 된다. 이렇게. 그쪽부터 어려운 거 같아요. 올라왔어요. 5cm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받아들이기. 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만약에, 어머, 그거는 내 시선이었구나. 우리 아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볼 수 없는 상태로 아이와 소통했고 그 아이를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구나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예요.
용서. 어머, 나는 걔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라고 했는데 양치를 9살이 됐는데도 안 해요. 저희 아이가 용서가 안 돼. 어느 날은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욱 올라오죠. 그러면 진짜로 이 말이 나와요. 엄마가 언제까지 너한테 양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나오잖아요. 막 한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저의 임무지만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피곤할 수 있고 싫은 시즌이 있어요. 사춘기일 수 있고 어떤 그 아이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용서가 안 되지? 왜 부하가 막 치밀지?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터지냐면은 한 번 참고 두 번째 그 일이 또 터졌을 때 그때가 위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뭘 엎었어요. 엎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치워. 제 에너지 그럼 같이 치우자 막 하면서 배운 대로 막 했어요. 했는데 아이가 옆에 있는 걸 또 엎었어. 그럴 때가 위기거든요. 이해하시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애쓰고 싶고 난 좋은 엄마이고 싶고 나는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를 용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늘 용서하는 쪽으로 나를 운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터지느냐? 그거는 네.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엎었을 때 내가 욱 하고 감정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전에 나를 미리미리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많이 되세요. 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나를 알아주면 눈만 뜨면 할 일이 먼저 생각나. 그런데 만약에 할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거 만약에 못해냈어요. 내가 직업을 했어. 그러면 밀려오는 그 죄책감? 네. 그 죄책감을 그 죄책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지금 한번 자신을 해줘. 좋은 엄마가 아니네. 실패. 더 좋은 엄마여야지. 남편한테도 잘해야지.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지. 그 수많은 미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해내는 자신에게 점수를 주기보다는 아이고 이 힘든 걸. 아이고 애기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이 큰 살림을 하고 있네 하면서 나를 격려하기보다는 그 지점이 되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더 잘하도록 계속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쌓였다가 언제 터져요? 끝까지 좋은 엄마이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될 때 이게 욱 이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야기가 다 나와서 내가 뭐 언제까지 너를 돌봐야 돼? 내가 언제까지 너를 맞춰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쌓인 게 막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나오고 견디시면은 나중에 저를 만날 수도 있어요. 1대1 상담으로. 이해되시죠? 내 마음의 그 진로를,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지금 가고 있는지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이걸 차기 전에 빼줘야 돼요. 구멍을 내줘야 돼. 한쪽으로. 그래서 흘러나가도 푸시시 새도록 나중에 빵 터지지 않도록 그 지경까지 나를 몰고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계속 용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거를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용서하라. 잊지 말라. 꼭 자신을 용서하라고. 근데 이제 찾아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 나를 만약에 내가 받아들였어요. 못하는 나. 내가 차마 다 그것을 해내야지 정말 못 가는 나를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아, 오늘도 못하더니, 내일 되는데 내일도 못했어. 그럼 또 받아들이기만 계속 하면서, 아, 그래, 나는 못하지. 하면 어때요? 고개가 약간, 이렇게, 잘 갔다 와. 이렇게. 아, 잘 갔다 와. 막 이런 엄마가 아니고, 이게, 그래.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채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가지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환경을 대부분 믿으실 거예요. 저 집 엄마 7살 전에 한글 띄웠던데, 영어 해야 된다던데. 네. 그, 다른 집이 왜 그렇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왜냐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두 번째. 이제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못하는 나도 있고, 잘하는 나도 있어요. 때로는 잘하는 나도 있죠. 잘하는 나와 못하는 나를 균형적으로 볼 때, 그때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거든요. 아, 오늘은 이게 잘 됐는데 오늘은 에너지가 많았나 보다. 근데 다음날은 실패했어요. 어제 되던 게 오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어제 설거지를 다 마치고 깔끔하게 집을 정리하고 자는 것까지 성공했어. 그게 나인 줄 알면 힘들어져요. 그 다음날은 그걸 못했을 때, 내가 뭔가를, 이거를 다 못해냈다. 짜증이 올라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맨날 변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질적으로 내향형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 잠을 못 잤네? 이런 사정도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 옆에서 엄마인 나만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믿어줘야 돼.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잘해내는 날도 있고 못해내는 날도 있구나. 누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인정을 한 상태고 용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내일은 또 달라지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어제하고 한결같지 않잖아. 한 번도 한결같은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계속 달라지지만 내가 진짜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옆집 엄마보다는 내가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그쵸? 우리 시부모님보다 내가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아유, 애가 아직도 못 걸어? 그럼 상처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손주새끼 하면서 이뻐하면서 하면은 내가 잘못 키웠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지 않고, 나도 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인데 최고의 엄마구나, 나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믿어야 돼. 다른 환경을 믿고 있다면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세워가면서 그런 흡족한 내가 기르는 내 아이. 어때요? 그림이 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 봐요. 우리 아이에 대한 시선이. 나를 믿으면 자녀를 믿을 수 있어요. 네. 자, 이제는 육아 자존감까지. 믿음 가지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남에게서 시선이 자꾸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다. 아, 지금 내가 조급하다.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집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정보를 얻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나를 깎아내리지는 마세요. 그냥 내 기준에 아, 그 정보는 좋긴 한데 우리 집하고는 안 맞네. 아유, 안타깝다. 아, 우리 아들은 보니까 너무 주의가 산만해. 학습 능력보단 지금 정서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 내 눈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 눈을 믿지 못할 때 그렇게 정보를 찾아다녀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도 있고 안 좋은 정보도 있는데
내가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누구와 이야기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기분이 안 좋아. 몸이 알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가 나랑 안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잘하고자 하는 나 자신을 믿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그 정보를 내가 선별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나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자존감이 내가 하면 된다. 나에게 힘이 있다. 못하면 배우면 된다. 못하는 거 인정하고 배우면 된다. 그 자리에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나 좀 끌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고 그게 육아 자존감. 육아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많이 경험해보셨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것을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할 건데 이것을 이제 말로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말로 하는 것을 제가 한 단어로 다 해봤어요. 일단 나 자신을 알고 나면은 이 말이 터져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내성적이라 애가 외향적이라 그러구나. 아, 나 되는 것처럼 보였구나. 내가 외향적이라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답답해 보였구나.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름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어머, 넌 나랑 다르다. 아, 너는 나랑 다르다 하면서 이 아이가 제 경험에는 제가 눈이 벗겨지고 이렇게 열리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지금도 의견을 물어봐요. 제 의견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너 생각은 뭔데? 왜냐면 얘한테서 뭔가 더 좋은 게 나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물어봐요. 엄마는 이런 생각, 근데 나도 왜곡된 생각이라도 그것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 그럴 수 있어. 용서할게. 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신한테 많이 하는 말인가요? 안 하셔요? 도리도리도리.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 많이 해보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저희 딸이 6학년인데, 딸아이가 그 풍경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 트러블메이커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년 동안 들은 바로는 약간 정서가 좀 불안정해서 그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니까 이제 6학년이나 됐는데 얘는 얘 말만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거야, 얘가.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욕을 했다가 어느 날은 진짜 걔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했다가 이런 1년을 보내더니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얘가 또 막 말하자면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해탈하면서 해악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근데 아이들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런 짓을 하면은 두세 명이 다 막 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대거리를 하는데 저쪽 누군가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애들이 이제 다 같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게 싹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내 당면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정서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를 품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근데 얘네가 희생한 걸까요? 아니에요. 얘네는 더 놀라운 성품을 배우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믿음 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고 너를 믿을게. 네. 우리 내향형 어머니들이랑. 우리 외향형 어머니. 네. 나를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그건 이겨내야 돼요. 마음의 내용은, 그래도 못 믿겠어. 올라와도, 한쪽에서, 믿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 나를 믿을게. 이런 어떤 입으로라도, 이렇게 제스처라도 정말로 하셔야 돼요.
어깨를 펴고 그래 믿어보자 그렇게 막 열 번 했는데도 안 되는 일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육아 자존감 가지. 요거는 큰 소리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오늘도 잘하고 있어. 진심으로 나오세요. 네. 이 말이 내가 흔쾌히 그리고 기억이 난다. 습관이 된다. 한다면 자녀를 이해하는 건 저절로 된다. 막 이해하려고 자 우리 하루에 5분씩 티타임을 가져보자. 그것도 좋죠. 시도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냐 내 태도를 내가 알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들이 숙지가 스스로가 성찰이 안 되고 그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곧 터져요. 왜냐면 참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나 자신을 케어하는 그런 태도를 먼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부정반응, 긍정반응. 제가 이걸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실제로 쓰는 말들을 적어봤거든요. 부정반응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뭐냐면 상반된 의견에 처했을 때 그런 것에 내가 어떤 슬기롭게 부정 의견을 토론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부정반응을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엄마는 너와 생각이 달라. 너를 이해하고 싶은데 설명해 줄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어때? 이런 말 다 쓴다. 아유, 닭살도 나서 못한다. 근데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무뚝뚝한 엄마였거든요. 하고 싶으면 해. 막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좋으면요 말투는 저절로 변해요. 언니 뭐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감정이 막 나오거든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막 돋으시나 봐요. 근데 정말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흡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콧노래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는 너 어떻게 난 그런 생각이 다른데? 막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근데 엄마는 진짜로 생각이 다른 엄마는 생각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이건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색깔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해볼게. 알았어 생각해볼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제 구별 좀 되시죠? 긍정 반응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생각은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 행동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는 좀 이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죠? 된다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는 됐어요. 정말 저런 말을 너무 무뚝뚝한 엄마 밑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발달된, 그러니까 개발된 아이인데 그랬는데도 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활동지 받으셨죠? 이거를 이제 그룹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작성을 해보실 건데 그러면 이제 나의 일상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로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뭐지? 아, 내가 아이를 말을 못하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혹시 떠오른다면 그것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해되세요? 좀 틀어줄게요. 그래서, 아, 내가 내 지금 시점에서 나는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싶으니, 아, 이런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 꼭 없어도 본인이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하신 것들을 적어보시고, 지금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나 아니면 기분 좋아하나 내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컨디션이 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화나. 되게 어떻게 저 선배님 저런 말이네. 뒷꿈꿈이.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연이 어떤 환경을 들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좀 어린 집에서 이제 더 잘 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얻어 오셨다고 하면 잘 됐어. 그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배우시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리다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저도 제 이제 환경에서 연습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이런 태도를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이가 어릴 수 있겠다. 왜냐면 다 맞춰준 거야. 외동이잖아요. 다른 고난이 없잖아요. 여기 뒤에 찬영이 어머니 아이가 네 명이나 되잖아. 찬영이한테 맞춰줬어요? 못 맞춰줬죠. 고윤이한테 맞춰줬어요? 하윤이한테 맞춰줬어요? 우리 막내 이름 제가 모르네. 막내 하경이. 어? 하경이. 하경이한테 맞춰줬지. 지금 세 명은 어떻게 돼? 그럼 좌절하게 되죠. 아들 셋, 아들 넷. 아들 하나는 맞춰주는 거 어리니까. 아들 세 명은 이렇게 더 어머님한테 배우실 것이 많아요. 다 맞춰줄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 환경과 조화하다 보면 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다 옮겨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저도 그래요. 맞춰주려고 제 손에서 더 일하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없지 애 혼자지 늘 외로워하지 여기 외동 한번 흔들어보고 싶겠어요. 엄마가 무슨 죄야? 맨날 놀아줘야 돼. 그쵸? 엄마 보면 놀이상 되잖아. 되게 힘들어요. 외동이 둘만 되면 아 둘 어머님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셋도 힘드시고 다 힘드시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시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반응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수정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 저도 힘들고 어머님들도 힘든데 우리 반응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부리타로 한번 반응해보면 좋겠어요. 아까보다는 좀 기운이 올라가셨죠? 지금 반응 되게 좋으시거든요? 경청 잘해주시고 반응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박진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부르타로 자녀를 이해하기 그래서 그룹 토크를 하시면서 또 어떤 나경거리가 있는지 나는 이걸 새롭게 벗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좀 이색적이었다 이런 분들 계시면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색한 분이. 네. 아니, 적으신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여기에서 감명받으셨을까요? 오랜만에 오신 하빈이 하준이 언니 얼굴 까먹을 뻔했어요. 이르래가지고. 바쁘신데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절대 시키지 않아요. 저도 안면이 있는 분들 계속 안면이 네. 그러면 우리 자녀 제가 이렇게 보고서 하나만 볼게요. 자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좀 돌발 질문을 쓴 것이니까 반응이 어떨까요? 자녀는 왜 여기 답을 봐 버렸어. 여기 민준영 화내는 엄마. 화내는 엄마. 자녀는 네.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 보호해주고 지금은 유일하게 난 지켜주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어. 내가 앞으로 이 아이와 계속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 사춘기 때 좀 걱정이 많은 뭐가 많다는 거 많은 거 같아. 뭐하는다고 유학하고 애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네. 우리 아이는 뭔가 사연이 많아요. 자, 여기 답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복잡하게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를
나를 또 선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봐서 알아요. 일단 먼저 화내는 엄마라고 나를 생각할 것 같다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무섭다! 아니 이렇게 화성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웃고 여기만 오시고 한데 웃으시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손이 나가나요? 손이 막 스매싱, 등짝 스매싱. 안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등짝 스매싱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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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너무 좋아하면서도 이런 무서움이 바로 이제 하민이 어머님이 느끼신 그거 아니겠어요? 이중 감정. 박진아 선생님은 시원이가 어떤 느낌이 또 아니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원이는 시원이가 지금 숙제잖아요. 네. 큰딸 지훈은요 숙제를 이제 다 하셨거든요. 제가 보면 너무 잘 크고 있고 너무 잘 커서 170이야 키가 170이고 아 요만한데 왔어요. 지훈이가 요만한데 7살때 왔어요. 지금 170이 됐다니까요. 너무 잘 크고 걔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시환이가 아직. 시환이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그러니까 불안도 같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이제 눈앞에서 쓰러졌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얘가 그게 그 불안,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한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한 결과 분리불안도 있고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되면 반드시 그 생각이 불러와요. 불안한 엄마.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엄마 껌딱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 앞에서 쓰러졌다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얘기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싸울 때 그거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다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큰 소리 안 낸 사람 어딨어? 부부가 만났으면 싸워야지. 싸우면 해야지. 네. 싸워야 부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안 싸웠어. 네, 평화주의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일본식 거리감을 둔 그 관계는 더 일본식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다 부딪힐 일도 안 만들고 싸울 일, 뭐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저도 그런 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심리 공부하고 여기 활동하면서 쌈딱이 돼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죠. 근데 싸워야 돼. 근데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뭐 화내는 모습도 보고 아빠가 화내는 모습을 보는 거 노출시키는 거 괜찮아요. 엄마가 쓰러지는 거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얘기 해보면 저희 엄마가 제 앞에서 안전벨트를 들으세요. 무슨 흘리는 것도 봤어요. 말랐고 하시는 거 두 번 실려가시는 거. 근데 왜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이 없죠? 포기한 거야. 인생을 그냥 받아들인 거야.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저희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 엄마라고 생각을 안 하고 멘토나 친구나 다른 저희 친정언니가 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또 열심히 교육도 하고 하는 저희 언니를 엄마 삼아서 의지를 해줬어요. 저희 언니는 하도 싸우니까 의지를 못하겠어. 나한테 구박을 많이 해. 저희 친정언니 천사야. 내가 힘들 때 용돈 주고 다 받아줬어요.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 어른 역할을 해줬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잘해. 그러니까 시원이가 엄마를 하지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옆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사실. 근데 애가 어떻게 지켜, 엄마를.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자녀를 이해하려면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고 나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또 나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박진아 선생님 상담을 좀 있으셔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나는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 중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너무 많이 한다, 얘는. 그래도 활동성이 있는 아들로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좋아요. 또 한준이 어머님은, 한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은 필터가 없어요. 네. 또 질문을 아까 또 드렸죠? 이제 민준이 어머니. 민준이가 나를 화내는 엄마로 인지하지 않을까. 근데 민준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내는 엄마로 나를 인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짝꿍이 딱 맞는 거네요. 약한 아이로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약하죠. 엄마보다 약하겠지. 또 하준이 하는 분이 뭐예요? 진행 너무 모르지. 완전 청년이네요. 성숙하게 보셨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이처럼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아이는 성숙한. 아이는 너무 성숙하게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아이가 성숙해가지고 생각이 많고 그런데 내 기준에 맞춰서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 자꾸 아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라는 성숙한데 또 그 가운데 또 나는 또 아이를 이렇게 하면 자꾸 아이가 생각하는 게 아이를 어떻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면 얘가 자꾸 아이를 야단을 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희성이 어디세요? 어머님이 혜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보고 근데 배우자가 맞긴 맞는 거지. 근데 배우자로 봤을 때는 수준에 못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어제도 상담을 했지만 상담할 때 어떤 아이가 심리 나이가 남성 아이가 7살이었어. 근데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어. 근데 엄마는 너무 소스라치게 물론 정말 큰일 나는 거 저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상 발달로 이제 지금은 좀 살아가고 있는 아이 정서가 좀 맞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뭐 남편이 뭐 남편 같지 않은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그거를 남편을 막 욕을 하게 되면 되게 내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마음으로 보셔서 아 남편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번은 엄마가 돼서 키워주기도 근데 계속 엄마를 요구하면 아니라고 또 선을 긋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큰 에너지가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머님들 저도 그렇지만 마음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저는 이제 출근길에 요거 프레소를 항상 이렇게 들려 이렇게 가다가 들리거든요. 보면 정말 열정적이야. 엄마들이 그 썰을 그렇게 많이 풀어. 아침에 어린이집 탁 등원 보내고 여기 모여서 삼삼오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열심히 풀었어. 성에 집에서 이제 아이가 올 시간이에요. 집안일 못해서 얘기하는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아 그럼 아침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길을 막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이나 뭐 이런 데에서 강의하는 것도 나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가족들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함께 서로 서로 저도 케어를 받는 거고요. 여러분도 케어를 뭐 해주시고 받고 저도 그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리고 저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케어할 때도 다 해준다는 생각 아 못해요. 그 서현이 어머님한테 오늘 배울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부담돼.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돼. 그러면 살짝 언니로 빠져. 누나로 빠져. 남자인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그러니까 통치적으로는 엄마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힘들 땐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설거지 안 해도 돼요. 몸이 부서져라 집안일 하지 마시고 아이가 정서적인 걸 원하면 정서 먼저 맞췄다가 그 다음 아이가 괜찮은 것 같으면 그때 집안일 하시고 그러니까 변화를 주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운영하다 보면 아유, 참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항상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이제 화내는 경우는 아이가 약해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아이가 강한 거예요. 엄마보다 강해요. 민준이 엄마보다. 민준이가 세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고집이 대단한 거예요, 고집이. 그런 역동적인 관계도 이제 눈이 더 열리면 얘가 안 보여. 먼저는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브르타 식으로 토론하다 보면 우리끼리 토론하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끼리 하브르타로 토론한 거거든요. 토론하다 보면 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가서 자녀가 이렇게 나도 존중해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토론 문화가 좋지 않았어. 어떤 어머님이 나한테 평가했어. 자기 왜 그래? 그렇게 꼭 해야 되겠어? 기분 너무 나빠. 그러면 그거 때문에 열받아서 우리 아이한테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에너지가 약하면 그 강한 엄마의 기운을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강하다 싶은 제가 쳐드리고 약하다 싶으면 올려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만들어드리는 어떤 구조 안에 들어오시면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판단 없이 비판단 존중 공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수다 떠는 것도 일단 12시 30분까지 해야 돼. 집에 가서 빨리 밥 차려서 드시고 밥
살림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고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화를 계속 만들 거예요. 강연 기부를 해서 여기서 강사를 다 기부해서 계속 만들어 드리고 저도 배우고 어머니들도 배워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아이한테 케어를 잘할 수 있어. 남편한테 다 바라지 마시고 남편은 그냥 저도 10년 넘어가니까 그냥 밖에서는 남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 5년 안에는 정말 힘들어요. 다 이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고 우리 세 식구 같이 놀러 다녀야 되고 소외되면 되게 속상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공감을 막 시선을 막 해주시면 되세요. 남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 나로 살아요 그냥. 그리고 우리 자녀들 챙겨주시고 어머님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 힘든 여정을 조금만 더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면서.